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일리아칸 하드 2관문 일리아칸입니다. 흐름대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과문은 시작과 동시에 랜덤한 사람에게 바닥에 눈알 모양의 빨간 장판이 생성되는데 발밑에 있는 게이지가 주기적으로 차게 됩니다. 저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기절이 걸리는데, 기절이 걸리면 일정 확률로 보스가 그 사람에게 순간이동을 해서 즉사기를 시전을 합니다. 따라서 저 게이지가 다 되지 않도록 저 주시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토스를 해주면 됩니다. 저 주시는 디버프 시간이 끝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창 휘두르고 주변으로 돌리기 패턴입니다. 이때 쫄지 않고 붙어서 딜해주시면 프리딜 타임이니 적극 활용해주세요. 보스가 빨간색 마법진을 형성한 후 메두사를 시전합니다. 이때 쳐다보게 되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며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쳐다봐서는 안됩니다. 데스칼루다 패턴입니다. 랜덤한 사람을 향해 레이저를 쏜 후 두 명에게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장판을 소환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찢어져서 안전지대를 형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는 비아키스의 보라색 링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보스가 초록색 기운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고 전체 지역에 마법진을 형성하는데, 그중 한 방향에 안전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피하면서 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리아칸의 체력이 약 170줄 정도가 되면 랜덤한 위치에 촉수가 생성이 됩니다. 바로 가서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약 162줄이 되면 수검 돌리기 패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5시에서 7시 방향에 빛나는 해골이 생성이 되고, 동시에 맵에 한 마리의 빨간 빛을 뿜는 쫄과 두 마리의 녹색 빛을 뿜는 쫄이 생성됩니다. 녹색빛의 쫄의 시야에 닿을 시 공포에 걸려 3초간 제어 불능 상태가 되고, 붉은빛을 뿜는 쫄이 빛나는 해골에 닿으면 전멸이기 때문에 빛나는 해골을 들어 수건 돌리기처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어가야 됩니다. 해골을 한번 던진 사람은 일정 시간 동안 다시 해골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빨간빛을 뿜는 쫄을 따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11시, 1시, 5시, 7시 방향에 일약한의 분신이 랜덤으로 소환이 돼 카운터를 시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카운터를 실패할 시 해골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웬만하면 쳐주셔야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장판을 부여하는데 외곽에 잘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골을 들기 직전에 위장 로브를 사용하면 붉은 빛을 뿜는 쫄이 일정 시간 바보가 됩니다.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운데 붉은 회오리를 소환을 하며 일정 시간마다 장판형 공격을 시전을 합니다. 가운데에 닿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보스의 체력이 110줄이 되면 호롱불 패턴을 시전을 합니다. 이때 보스 주변에 돌고 있는 초록색 해골이 반짝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가기 때문에 해골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반대쪽으로 무빙을 쳐주면서 숨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스가 랜턴을 앞으로 내밀며 길을 모으면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채꼴 공격을 하면서 돕니다.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패턴만 완벽히 수행한다면 이 네임드는 클리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스의 피가 85줄 정도가 되면 140줄 때 했던 중앙의 붉은 회오리 패턴을 시전을 하는데, 이때는 순간이동 후 즉사기를 시전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 실리안을 쓰게 되면 특수 기믹이 발동돼서 딜 타임이 생성이 되고 추가적인 딜을 넣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스의 체력이 53줄이 됐을 때 수건 돌리기 패턴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장판이 미리 깔려 있는 곳도 있으니 자리를 잘 보고 앞서 했던 것처럼 수건 돌리기 패턴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호롱불 패턴하고 촉수 패턴은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딜이 많이 밀리는 파티 같은 경우에는 더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보스의 피가 0줄일 때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스를 파
파괴를 시키면 클리어가 되는데 수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작이 됐을 때 부식포탄을 미리 하나 던져주고 중간중간 나오는 이러한 촉수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실리안을 쓰기 위한 에스더 게이지를 채워주면 됩니다. 주변에 랜덤으로 나오는 분신들을 카운터를 치게 되면 에스더 게이지가 약 5분의 2 정도 차게 되는데 카운터를 계속 성공을 해서 쌓인 에스더 게이지로 실리안을 써주면 됩니다. 이때는 타임어택이고 약 1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관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